학계들이 차원에서도 이런 망언들에 대해서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그 여론들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당연한 말씀이신 것 같고 지당한 말씀이신 것 같고 근데 또 우리 국회로 넘어가면 그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직 철회 촉구 결의안도 참 타이밍을 뭐 뒷북으로 결국 채택을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파뜩 드는 생각이 우리 국회 차원에서 이 세이치에게 또 세이치에게 그 사고를 촉구하는 결의안 이런 것도 한번 채택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에토 세이치뿐만 아니라 네. 최근에 일본 아베 총리 최측근 중에 한 명이 또 망언을 한 게 있습니다. 네. 그 하기오다 고이치라고 하는 네. 이건 일본 자민당 간사장 대행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요. 네. 이 사람이 이제 예전에도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는 망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그 에칭가스 네. 이번에 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하는 그 에칭가스와 관련해서 네. 그게 마치 뭐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있다는 네. 식의 네. 망언을 해서 또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요. 네. 이 사람들이 뭐냐면 아베 총리의 최측근입니다. 그리고 총리 보좌관 또 하기오다 고이치는 자민당 간사장 대행 다 일본 정 관계의 아주 핵심들이기 때문에 네. 이들이 하고 있는 망언이나 막말에 대해서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나 네. 정당 차원에서의 대응이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국회가 지금 귀를 열고 이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8582님은 막말하는 자체가 우리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거 다 아시죠? 이렇게 의견 중 4730님은 화가 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런 의견도 보내주셨네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열받으니까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네. 하승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8582님은 막말하는 자체가 우리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거 다 아시죠? 네. 의견 중 4730님은 화가 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방안
시간이라 오전과 낮 시간에는 평소보다 밀리는데요. 출근길은 그래도 평소보다 조금 수월합니다. 다만 지금 북부간선으로 도심 방향 정체가 심한데 전 시간 내부순환로 국민대련표 부근에 고장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내나들목부터 종암동까지 또 이후로 내부순환로 국민대련표까지 지체고요. 반대 성수 쪽은 홍지문 터널 일대만 짧게 밀려있고 북부간선도로는 월릉에서 신내까지 어렵습니다. 동부간선도로도 노원에서 월계일교 사이는 양방향 지체고요. 중간교에서 성수까지도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남사부근 5차로에는 화물차 사고 있어서 조심하셔야겠고요. 지금에서 수원, 양재에서 반포까지 반대쪽도 한남에서 서초, 신갈에서 수원까지 지체입니다. 신재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I'm your energy. GSK택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였습니다. 50억 정도 남는데 너에게 25억에서 30억 주려고 하니까 현금으로 차통과해서 가지고 있어라 라는 내용입니다. 살림집 딸린 건물 30억 정도면 사니까 나중에 조용해지면 사라 이렇게 코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 편지가 정말 최순실이 교도소에서 딸에게 보낼 수 있는 것인지 의아한데 이 법무부 관계자는 최순실의 필적이 맞다고 확인해줬다고 하니까 무관심 영역으로 내팽개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마디 던져봅니다. 이 편지의 진위를 확인한 뒤에 진짜라면 정유라에게 25억 내지 30억 원의 돈이 실제로 넘겨졌는지, 넘겨졌다면 증여세든 상속세든 세금은 제대로 냈는지 추가 확인해야 할 겁니다. 바가지는 세도 세금은 세면 안 되니까요. 지금까지 김종배 시선이었습니다.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 네, 일본이 어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 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 세칙도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의 관심사는 개별 허가 품목을 추가 지정하는지 바로 이거였는데 추가 지정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의도가 뭔지 이게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자, 그래서 이분 보시고 도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신 분이죠. 국제통상전문가 이승규 변호사 스튜디오 시작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기준을 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문제가 워낙 중대한 문제인데 지금 사태 전개는 우리 정부가 잘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아, 그 낙관하십니까? 네. 낙관한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궁금해지고 좀 이따 여쭤보고요. 아마 그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송기호 변호사 때 아마 질문하고 싶으신 게 상당히 많을 겁니다.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 저희와 함께 해주시죠. 유튜브 공간에서 김종규 시사뉴스 중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검색하시면 바로 뜹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송기호 변호사께 궁금한 점 주시고 제가 대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샵8001, 샵8001로 부탁드립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에 정보 그 이제 반도체 관련 품목 3개 이거에 대해서 어떤 규제 조치를 뭐 취한 것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던 건데 조만간 이 세 품목에 대해서 수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이 들어갔다. 이온 게이자에게 이걸 보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수출 규제 이후 반도체 소재를 처음으로 수출 허가를 했다. 또 이 보도가 지금 방금 들어왔거든요. 이거 지금 일본 정부 이런 거 지금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금 이 상황이 취하는 수단이 정책 수단이 이제 이른바 안전보장 물자 관리. 그렇죠. 우리 개념으로 하면 전략 물자 수출 통제라는 그 틀을 이용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아베 총리와 그 그룹이 당면하고 있는 모순이 안보 조치라는 틀은 가져왔지만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안보적 피해 사유. 일테면 삼성으로 나간 불화수소 것이 네. 이번에 안보에 어떠한 위해를 네. 한국이 백색 국가라는 상태가 일본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안보 위기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전혀 이제 제시하지 못한 그런 모순에 있단 말이죠.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이 조치가 또 WTO 위반이고 네. 또 아베 총리도 간접적으로 시인했습니다. 강제적 피해자, 부회장 판결에 대한 보복 네. 이런 점들을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본질적으로 본질에 맞게 잘 진행해 왔죠. 산업에 대한 규제지 않습니까? 네. 국내 기업 규제 않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용계이자의 신문도 일관되게 수출 규제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굉장히 미디어 통제를 심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 네. 그래서 처음에 7월 초에는 대부분 다 대항 조치. 네. 예, 우리식의 무역 보복을 일본에서 대항 조치라고 부르죠. 네. 대항 조치라고 하거나 수출 규제라고 부르다가 네. 최근 들어서는 제가 일본에 가서 보니까 다 그냥 일본 정부가 쓰는 무역 관리라는 용어로 다 통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무역 관리? 네. 근데 이 미용계이자의 만큼 수출 규제라고 계속 강하게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즉 일본 산업계가 일본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네. 왜냐하면 이 피해를 정당화할 어떤 안보적인 설명, 이유도 제시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면서 지금 일본의 상황이 자기들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안전보장 무역 관리라는 그 틀, 그 형식적인 틀은 자기들이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치고 빠지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이게 지금 이게 전략 물자인데 뭔가 다른 데는 북한이 이런 데로 세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신뢰를 깼다 이런 논리를 폈는데 입증하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다시 또 그러니까 빠지고 있는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네. 아베 총리와 그 집단이 취한 이 성격 네. 조치, 이 무역 보복이 이런 한계 속에 네. 이런 모순 속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우리 정부가 WTO 제소라든지 예. 또 이것이 무역 보복이라는 점들을 유관되게 제기해왔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것이 아베 총리가 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현재 좁혀가고 있는 것이다. 예, 예.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되게 이제 촉각을 곤두세웠던 게 시행세 측에서 예. 개별 허가 품목을 또 추가 지정할지 말지 이게 이제 사실 우리한테 상당히 관심사였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와 그러니까 수출 규제, 그러니까 세계 품목을 지정을 했던 거, 효과를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봐요. 그럼요, 하나에 깊게 연계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일본의 부당한 무역 보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미 7월 4일부터 이 브라스를 포함해서 핵심 소재에 대한 무역 허가를 수출 허가를 지연하고 있는 거. 네. 그리고 우리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시킨 거, 이 두 네. 가지죠. 네. 이 두 가지 다 지금 어제와 오늘 이게 끝으로는 자신들이 말하는 안전보장 수출 범위라는 그 틀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이것이 이 조치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모순,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그 수위 조절 차원에서 치고 빠지기로 만약에 성격 규정을 한다면 나중에 가서 다시 또 어떤 도발을 가능성도 한 열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 조치라는 게 아베와 그 집단이 자신들이 전쟁 책임, 식민지 불법 행위로부터 자유로운 일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네. 한국을 때리기를 통해서 일본 국민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개헌을 추진하는 아베와 그 집단들이 지속적으로 건재하는 한 정부 같은 일을 한국 때 이미 계속 되겠죠. 그러나 네. 이 조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모습이 일본 기업에 대한 규제라는 점. 정유재란 같은 일은 별로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유하면 되는 겁니까? 예, 이 상태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요. 따라서 예, 예. 우리는 이 아베 총리의 그런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우리는 좀 더 최대한 예. 공세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일본 쪽보다 더 일본 시민 사회, 일본 산업과 소통을 하고 그렇죠. 또 적극적으로 WTO 제소를 하고 예. 계속 궁극적으로는 아베 총리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계속 좁히면서 소멸시켜야 되는 결국은 무역 보복을 철회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네.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진단하시면 당장 궁금해지는 게 아마 지금 그 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맞대응 차원에서 대일 수출 규제 조치를 오늘 발표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어제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금제도 제가 좀 아침에 정부나 청와대나 당과도 좀 상의를 했습니다만 예, 예.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근데 문제는 WTO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거든요. 네. 비유적으로 말하면 옆집에서 우리가 돌을 던졌어요. 그 집에. 네. 네. 그걸 우리가 바로 즉시 그 돌을 꼭 그 집에 바로 던져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쌍방이 되죠. 더구나 지금 우리는 WTO에서는 압도적으로 우위에 서서 굉장히 일본을 아주 강하게 공세적으로 압박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허가가 정말로 이제 브라스를 포함한 허가가 뭐 며칠쯤 나는지 이게 1988년 가트 판결에서 일본이 이거 90일간 제외시켰다가 표소시킨 표소당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그런 적 있나요? 예. 예. 그래서 저는 한 뭐 40일 내지 45일 정도 지나면 낼 가능성, 뭐 수출 자기들 일본 기업에게 내는 거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습니다만. 아 그렇게 예측을 하셨었어요?
그럼 지금 딱 맞춰 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가고 있는. 아니 뭐 저의 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 예.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반적인 상황을 우리 정부가 잘 관리하고 있고, 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 충분히 논의는 하되 발표는 하지 마라. 다만 이걸 공식적으로 어떤 결의를 한다든지, 예. 그를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아도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일본의 조치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문제, 두 가지 모순, 그러니까 이 안보적 위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화수소 허가를 지연시키고 있는 거, 예. 그다음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아, 예. 백색국가 제외도 백색국가 제외할 구체적인 안보적 사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우리가 계속 WTO에서 이야기할 텐데, 예. 그러면 만약 우리가 단지 맞대응으로만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 네. 오히려 WTO 공간에서, 예. 일본이 백색국가 제외는 이처럼 재량사항이다. 네. 특별하게 어떤 안보적인 위해가 없더라도 한국도 이렇게 제외하고 있는 듯이 우리도 제외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어떤 대항 논리를 강화시켜줄 수 있는 것이죠. 아. 단순히 이게 대등하게 싸우는 정도라면 우리도 맞대응을 해도 되는데, 네. WTO에서는 WTO라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에서, 네.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위에서, 네. 일본을 공세를 해야 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네. 오늘 이 맞대응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무슨 논의는 충분히 하되, 이것을 바로 신중하게 바로 공포하는 것은 조금 시간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일본의 부당성은 경제 외적인 이유를 가지고 경제적으로 보복을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다른 외적인 요인이 아니라 일본의 일방적 경과 보복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니까 정당성이 있다. 정당방위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건가요? 물론 정당하죠. 네. 근데 이제 WTO라는 그 본질, 그 메커니즘이라는 것이요. 대응 차원으로서, 맞대응으로서 무역 관련 규제를 하는 것도 WTO 룰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또 있나요? 물론. 네. 지금 뭐 트럼프, 뭐 시진핑 하는 걸 보면 우리도 그렇죠. 뭐 힘이 좀 뭐. 예, 우리도 그렇게 하려면 할 수 있죠. 다만, 네. 아직은 우리가 이 상황을 지금까지 잘 관리해왔고, 또 우리 경제에 너무, 만약에 너무 어떤 큰 피해 부담이 생긴다면, 네. 우리가 지금 기술 자립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네. 2003년 우리 참여정부 신산업 정책을 이제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동력을 우리가 더 얻어내기 위해서라도 상황을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는 거죠. 9517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일본을 믿을 수 없으니 지금부터 하나하나 국산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그래서 한번 좀 질문 드려보겠는데요. 반도체 관련 세계 품목 수출 규제 들어갔다가 지금 풀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지금 일본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리 어떤 업계의 어떤 국산화 움직임 이런 계속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제가 늘 제기한 문제가, 예. 자 그럼 일본이 풀어주면, 네. 그럼 대기업이 당장 거래 가버리면, 그럼 이걸 개발에 투자 우리 중소기업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지, 예. 일본과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우리의 어떤 산업 생태계, 예. 네. 도대체 우리의 경제에서 이런 원천 핵심 소재 부품은 누가 어떻게, 예. 또 대기업과 어떤 관계에서, 예. 생태계를 가져가야 될 것인가? 그럼, 예.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요. 네. 자 그리고 7493님은 일본 못 믿겠습니다.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도발하려고 눈치 보는 걸 겁니다. 이런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데 연결해서 한번 제가 그럼 다시 한번 확인차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아마 다시 또 치고 빠지긴데 다시 재차 치는 건 쉽지가 않을 거라고 지금 변호사님이 전. 제가 이제 뭘 확인할 수 있는 체제는 아닙니다. 물론이죠. 그런데, 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철회를 그러니까 끌어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철회를 끌어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예. 제가 지난번에 이제 도쿄신문이랑 인터뷰할 때도, 네. 이 도대체 일본이 왜 이런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는 조치, 네. 이 우리의 그런 사법주권을 지금 일본이 일본 국가가 그 우리의 강제징용 피해자에서 피고도 아니잖아요. 네. 피고인 일본 기업도 자발적으로 배상하겠다는 의사를 직접 표시했단 말이죠. 아, 왜 내가 막았잖아. 막았잖아요. 네. 그런데 또 도저히 법치주의도 맞지 않은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네. 네. 도쿄신문도 마찬가지 입장이었고, 8월 1일인데 그때 경산성에 확인을 해보니 경산성이 여전히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라고만 이야기하지 구체적인 이야기는 못합니다. 네, 네, 네. 이런 모순, 네. 즉 안보 조치라는 틀을 가장하면서도 안보 사유, 안보 위해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 모순이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네. 이것을 궁극적으로 철회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철회가 돼야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쭤볼 게 참 많은데 2탄을 기대하면서 이런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너무 짧죠 시간이? 한 가지만 말씀해. 네,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본 시민이 우리 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럼. 네. 그래서 일본 시민과의 소통 이런 부분을 그래서 좀 일본 국민과의 그런 소통에 좀 그런 게 가능하도록 좀 어떤 좀 책임감 있는 행동 이런 그렇죠.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이 성숙해서 그래서 노 재팬이 아니라 노 아베예요. 아, 제 말씀 우리 시민에 드리는 게 아니라 아, 그러니까 우리 어떤 공인 우리 책임질 자리에는. 조금 그러니까요. 책임감 있는 분 필요하지 않을까 일본 싶습니다. 전체를 적으로 볼 이유가 없는 거고 양심적인 네. 시민들이 서로 연대를 해줘야 하니까 그 점을 좀 강조하신 것이고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UCA2편 사실 너머의 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준배의 시선 집중.